안녕하세요. 구조입니다. 도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는데. 이 라면이 지금 다섯 개 있잖아요. 저희가 왜 오늘 이거를 가지고 왔을까요? 다 먹는 데인데.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형님은 빠지라. 내 혼자 할게. 빠지라. 쿠도 형제, 쿠도가 빠지면 형제다 이거야. 일본에서 화제가 됐었던 라면 볶음밥이라는 게 있어요. 라면 볶음밥? 일본 말로 하면 라면 창이긴 한데 아침 방송 스킬이라고 있는데 거기 나왔던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레시피를 가지고 한국 라면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왜 그러는데? 이건 필요가 없어요. 면을 꺼내서 지퍼락에 넣는 거예요. 일단 면을 넣어서 이걸 일단 다 부숴줍니다. 오. 나는 도르래로 할까? 도르래? 밑에 왜 이렇게 났습니다. 그 위에 스프를 뿌려줄 거예요. 스프를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 깔끔하게. 물을 얼만큼 넣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물이 보일랑 말랑 하거든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탱수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파 다진 것들 미리 썰어놨어요. 계란 하나. 제일 중요한 점은 간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 후추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름. 요거만 있으면 준비물 끝입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기름을 적당량을 두릅니다. 적당량. 마늘 좋아하시면 마늘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넣습니다. 계란을 바로 풀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상관없어요. 계란이 조금 익기 시작하면 갓 지은 밥을 대충 한 공기 정도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밥을 살짝 계란에 볶아줍니다. 살짝 이렇게 볶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구워 넣으세요. 이렇게 잘 볶아주세요. 잘 볶아주시면 파는 넣는 시기에 따라 틀린데 마지막에 넣으면 아삭아삭한 맛을 즐길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넣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죠. 이렇게 하면 끝! 다 했습니다. 간단하죠? 얼마 안 걸렸죠? 냄새가 국밥집. 뜨뜻한 국밥 한 그릇 해야겠나. 밥을 잘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밥을. 이거를 이렇게 엎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만들어왔습니다. 와, 대박. 이쪽에서 순서부터 진라면, 육개장, 불닭볶음면, 스낵면, 짜파게티. 아.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만드는데. 단무지 레시피 저기다 올리는 거예요, 이거. 인스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있을 거예요, 레시피. 네, 인스타 빨간 것들. 고정 링크로 해놓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링크. 고정 댓글로 링크를. 고정 링크 어딨네. 말이. 자,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 이거. 진라면. 제일 처음 만든 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라면, 와. 진라면. 먹어볼게요. 한국 게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맛이 좀 강하다 보니까. 와, 냄새 미쳤다. 온 밥까지. 완전 맛있다. 라면 밥이다, 라면 밥군요. 와, 이거 진짜 식욕 폭발하겠네. 냄새 장난 아니다. 미쳤는데. 아, 냄새부터 끝장이다. 침 완전 돈다. 이게 조미료가, 어차피 조미료들이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라 말할 수가 없다. 그냥 진짜 맛있다. 드셔보셔야 돼요. 뭔데 이거? 와, 대박. 화막도 섞여가지고 향도 대박 이거. 와, 근데 면 먹는다는 느낌 전혀 안 드네. 밥이지 밥.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와, 이건 진짜 추천이다. 완전 추천. 와, 진라면 진짜 맛있다. 맹물을 넣어서 한 거다. 면이 식감이 좀 살아 있어가지고 불지도 않고 해서 진짜 맛있다. 쿠스쿠스 같다. 오. 와, 대박 맛있다. 영상으로 지금 나갈 건데 무게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릇 무게는 나중에 빼도록 할게요. 아, 역시 확실히 진라면은 맛있긴 맛있다. 이건 우리나라 라면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일본 라면보다. 향 같은 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옛날에 갔을 때 소바메시라고 먹어봤다.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건데 이게 간도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제일 빨간 단무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번 게 너무 맛있게 됐다. 저번 거보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꼭 한번 해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완전 추천이다. 진짜 맛있다. 진라면 진짜 맛있네. 해먹기도 간단하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는 게 편해요. 계란 막 풀고 이러면 또 설거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약간 괴식 해봐야 되는데 비빔면 같은 걸로 해봐. 그 다음 게 육개장. 아, 육개장 또. 아, 저 최애 육개장. 와,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우리 김포도님의 채 육개장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한 입 가득 먹고 싶다. 한 입 가득 먹으려고. 말이 필요 없는데? 내가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왜?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더 맛있다. 연말 정산 때 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연말 정산 때 당첨이네. 와. 진짜 조화롭네. 이건 어우러져 있다, 자. 맛이 폭발한다. 저건 라면에 밥을 말아 먹었다 치면 이건 볶음밥집 볶음밥 진짜 파는 볶음밥 맛이다. 와. 햄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나 이건 본 사람은 다 해 먹었으면 좋겠다. 레시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아마 해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한테 특별식처럼. 진짜 너무 맛있다. 난 주는 거야. 와,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밥 말아 먹는 느낌일 줄 알았거든 사실. 밥 말아 먹는 느낌 아니에요. 절대 밥 말아 먹는 느낌 틀립니다. 부대찌개 같은 거 먹고 나서 볶음밥 해먹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근데 더 맛있는 상위 버전. 저희는 이제 우리가 먹어보고 싶었던 거랑 그리고 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것들 사서 한 거거든요. 육개장 워낙 좋아하는 거고 진라면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샀고 불닭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스낵면은 밥 말아 먹으면 맛있다고 했는데 볶아 먹어도 맛있을까 싶어서 한 거고요. 그 다음 좀 특별하게 짜파게티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두 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두 개 다. 와, 반찬도 없어도 맛있다. 반찬이 필요가 없지. 반찬이 필요가 없네. 세 번째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이거는 맛이... 할 때도 기침 나올 정도로 좀 매웠다. 냄새가 볶을 때도 어떤 느낌인지 가늠이 가요. 형님 가늠 가니까 안 먹어도 되겠다 맞지? 아니? 카레 맛이 약간 나는 것 같지? 카레 들어가면 돼? 불닭에? 강황카레 같은 맛이 좀 나는 것 같아. 오 맞다 치킨 카레 맛 맞나? 볶으니까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 오 뭐 향에서도 약간 나는 것 같아 볶으니까. 치킨 카레만 들어가있네. 와 맛 장난 아니다. 매운 카레 볶음밥 먹는 것 같다. 맞다 드라이 카레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매운 드라이 카레. 와 대박이다. 몰랐는데 이렇게 맛있어. 생각도 못했다. 숨김 향의 맛이 확 살아나니까 진짜 맛있어요. 불닭 볶음면 같은데? 카레라고 뭐 생각하고 먹으면 진짜 매운 카레 맛이다. 매운 카레 볶음밥이라고 주면 수긍하고 먹을 것 같아. 먹을 수 있는 맛이다. 그 정도로 그 맛이 난다. 그런 김에 마요네즈도 안 꺼내놔봐. 내가 한 숟갈밖에 안 먹었는데 밥 먹어야 돼. 그럼 저는 마요네즈를. 불닭에 마요네즈를 뿌려 먹어봅시다. 불닭 마요네즈. 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게. 먹어보고 싶다. 와 이거 뿌려주세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미친 듯이 맛있는데. 여기다 치즈까지 올리면 대박이겠다. 딴 거 완전 좋아하겠다. 맛있지? 뭘 해도 맛있다, 불닭. 나나 봐라, 좀 먹어보게. 삼양 협찬 받고 싶다. 돈을 아주 내가 라면 왕창 받고 싶다. 이거 불닭 같은 거. 뭐 나올 때 되면 먼저 먹어보려고. 너무 맛있다. 이거 미친 것 같다, 진짜. 짜라잔. 밥국가의 최고의 조합인 스낵면입니다. 스낵면 과연 진짜 최고의 조합인지 먹어봅시다.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괜찮다. 괜찮나? 마일드한 건가? 약간 순한 맛이다. 진라면 순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건가? 비웃나 지금 그런 사람들을. 안 비웃었다.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일단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끓여 먹기 더 맛있다. 이거는 끓여 먹기 더 맛있어요. 왜 말아 먹으라 하는지 알 것 같다 먹어보니까. 서로 안 먹으려. 원래 요만큼씩 안 남겨두는 게 아까 티나게 남기는 거 보소. 인간 보소. 이거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무김치랑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랑 먹어볼게요. 불닭 때문에 향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다. 원래는 좀 강한 순서로 먹으려고 했는데 볶은 게 안 그래가지고 그냥 볶은 순서로 먹었어요. 네, 맛있나? 뭔가 좀 아쉬워요.
조금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다. 밥 볶아 먹으니까. 베이컨은 어. 맛있겠다. 베이컨? 여기. 그럴 거면 다 넣으면 다 맛있지. 생각해봐라. 그건 말이라고 하나. 그 베이컨 기름으로 밥 볶아봐라. 이게 맛있을 수가 없나? 당연히 맛있지. 그거라고 틀리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기본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클리어. 색감만 봐도 알만한 라면이 나왔어요. 짜파게티 범벅이. 짜장 범벅 어릴 때 진짜 좋아했었는데 안 나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요 양이 딱 맞는 것 같다. 작은 양으로 한 공기 하는 게. 진행면이 약한 게 맞았다. 어? 가늠은 되는데 무슨 맛일지. 이건 상상은 딱 그 맛이다. 냄새가 딱 코에 들어간다. 뭐? 정신병자야. 상상은 딱 그 맛이다. 그 짜파게티 고유의 그 맛. 근데 이거는 맛있다. 너무 일찍 스포했다. 뭐라고? 제일 맛없는 거. 스낵면. 어쩔 수 없지 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지? 이 중에서는 제일 상상도의 맛인데 맛있다. 짜파게티 국물 일부 좀 더 만들어가지고 밥 남았을 때 밥 탁 말아먹는 그 맛이다. 그러니까. 딱 그 맛이다. 이거는 그 맛이다. 상상대로의 맛이다. 근데 볶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보슬보슬하고 맛있다고 해야 되나? 밥알이 보슬보슬해요. 국물을 흡수해서 약간 질척질척거린다. 식감이. 근데 이거는 볶으니까 보슬보슬한 맛이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 결론적으로 말아먹는 것보다. 짜파게티. 이 맛은 예상했던 맛인데 식감이나 이런 조화로운 것들이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잘만 속이면 중국식 볶음밥을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완두콩 좀 넣고. 이거 근데 밥 한 솥 거의 다 한 거예요. 우리. 작은 양이 아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 담았으니까. 국그릇으로 다섯 그릇 나왔으니까 작은 양은 아니다.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완식!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먹었죠? 라면, 볶음밥. 몇 가지 먹었죠? 다섯 가지요.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먹어본 건. 아주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인상 깊었고, 와, 이런 레시피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원래 이런 레시피가 있다 이거. 그 일본 사람들이 소바메시라고 해가지고 메밀 소바 같은 걸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 게 있어요. 있지.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먹어봤죠. 거기서 약간 파생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때 가서도 먹어볼 때도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었다 그때.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취향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먹다 지금 먹어보네요. 거의 2년인가? 그렇지. 제일 맛없었던 건 뭔데? 이 중에 제일 맛없었던 건 아무래도 아니 아까... 그냥 맛없었던 거 뭐냐고. 맛없었던 건 없다 특별히. 그러니까 맛없었던 게 뭐냐고. 우리가 이게 스낵면 다섯 가지 스낵면 다섯 가지 먹어봤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딱 맛없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맛들이. 어, 그렇지. 대체적으로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안 해먹어본 것들도 드셔보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원픽 넘사벽은 딱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는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볶으니까 너무 맛이 틀려져요. 진짜. 그리고 그 맛이 부담스럽거나 색다른 게 아니라 불닭볶음면에서 뭔가 좀 추가한 느낌? 뭔가 토핑을 추가한 느낌이라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아, 진짜 카레 맛이 확 살아나니까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육개장이요. 분식집에서 이런 걸 판다고 하면 사 먹어볼 만하긴 하다. 어, 나는 사 먹을 것 같아. 위에 계란 프라이, 계란 프라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뭘 좀 더 얹어준다거나 하면 충분히 스팸 옆에 이렇게 한 두세 개 이렇게 놔주고 그러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아마 내 생각에 마라로 해 드시는 분 있을 것 같아. 비빔면으로 해 드시는 분 없을 것 같고. 비빔면은 안 해 먹어야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라면만 먹다가 질리신 분들, 자취생 레시피가 필요하신 분들, 색다른 맛을 느껴보고 싶다는 것, 유행한 음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걸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뵙도록 하죠. 쿠. 바. 바. 원래 육개장을 근데 되게 좋아하잖아. 좀 심하게 좋아해. 그런 나는 육개장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봐라. 볶음밥이 어땠는지. 육개장. 육개장 덕후들이 왜 육개장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니지. 모르는 사람을 설명해라니까.